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제작진의 추적 액션 유체이탈자 제작보고회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보실 유체이탈자 속에 우리 윤계상 씨가 맡은 강의안이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그 독특한 소재에 맞춰서 오늘 색다르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탁월한 연기력과 뛰어난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는 모든 것을 갖춘 유체이탈자의 주역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윤계상 씨, 박용우 씨, 임지연 씨, 박지연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윤재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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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윤계상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윤계상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봤던 기자님들 계시죠? 네. 예, 박영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우 박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재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유체이탈자의 연출을 맡은 윤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진짜 다섯 분이 인사만 했을 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무대가 꽉 차는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예, 그런 순간입니다. 자,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독님. 예고편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화 유체이탈자는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난다라는 아주 기발한 상상력과 폭발적인 액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 연출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번째 그 첫 아이디어를 시작했던 거는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10년쯤 전에 제가 그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네. 공무원 같은 생활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고 1년, 2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앞길도 안 보이고 그러던 상황에서 그 어느 날은 정원을 산책을 하다가 네. 문득 오늘 아침에 오늘 집에 가서 밤에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는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면 좋겠다. 그런 좀 희망이 담긴 어떤 공상 같은 걸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된다 한들 그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또 뭐 일상의 권태가 있고 삶의 피곤함이 있을 것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매일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뭐 하루는 감독으로, 하루는 배우로, 하루는 경찰로, 혹은 뭐 그 다음 날은 깡패로 그렇게 살면 재밌겠다 하는 뭔가 그냥 단꿈 같은 상상들을 좀 하다가. 아 이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유치이탈차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감독님이 그 1, 2년 동안 도서관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으셨다면 이 좋은 작품은 못 나왔겠네요. 그렇죠. 유치이탈차는 없었겠죠. 이 모든 영광을 그러면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예. 예. 감사를 해야겠네요 정말로 예. 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럼 배우분들께도 여쭤볼게요. 아마 시나리오를 보면서 마음을 뺏기셨을 것 같은데 선택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계상 씨부터. 저요? 네. 저는 뭐 그 여러 사람에게 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그 소재도 너무 재밌었고 거기에 이제 액션이 들어간 어떤 남자 배우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어떤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첩보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다니 하고 되게 신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1인 7역을 또 해야 되는 네, 매력이 네, 있고 네, 네. 네. 박용우 씨는 어떠셨나요? 선택한 이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문도 굉장히 좀 길고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선뜻 이거 쓸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스스로한테 많았는데 감독님 만나고 나서
감독님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진짜 좀 새로운 한국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또 윤계상 배우님이 또 나오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도 굉장히... 박영 선배님 나오 늦었어요. 윤계상 님 늦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감독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확신이 네네. 네. 임지연 씨는요? 네, 저도 일단 윤계상 선배님과 박영 선배님과 박재 선배님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함께하고 싶었고요.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좀 묘했어요. 그 묘한 분위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고 또 제가 맡게 된 또 이 문진아란 역에 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작품을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묘함을 넘어서 아주 강렬한 끌림을 느끼신 건데요. 네. 예. 박지한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시나리오 처음 받아들고 읽었을 때 처음에는 저도 이걸 이 스토리를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읽었을 때 아 이게 약간 조금 다른 감각으로 읽어야지 이 시나리오를 잘 읽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사실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감각으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읽어보니까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윤계상 형과 박영우 형과 또 임지연 배우님이 함께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해서 달려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윤계상 씨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려야겠네요. 저는 박지환 배우님이 나오시고 우리 진짜 연기를 연기의 신이죠 박영훈 선배님. 아 그리고 뭐 그 임지연 배우님의 그 진짜 타짜에서 임지연 배우님을 아 뭐 끝내주. 네. 굉장히 또 새로운 도전이었죠. 네. 전부 그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윤재훈 감독 시나리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요. 네. 화가 날 정도로 좋으셨나 봐요. 윤계상 씨.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배우분들이어야만 했던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개별 다 좋습니다. 이 역할에 꼭 이분이어야만 했던 이유도 좋고 전체적인 이유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일단 윤계상 배우는 네.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도 다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근데 우리 영화에서 윤계상 배우가 맡은 이한이라는 역할이 되게 캐릭터성이 도드라진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선인지 악인지가 조금 모호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윤계상 배우가 되게 그거에 저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용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팬이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또 박용우 배우의 연기를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장난꾸러기 소년이 저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도 그 소년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또 마침 우리 영화에서 그 박실장이라는 역할이 약간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영우가 너무 닮았다. 그래서 이 역할은 박영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임지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임지연 배우가 맡은 진아 역할은 되게 약한 이미지와 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강하고 좀 터프한 이런 면모가 동시에 있는 캐릭터인데 또 반면에 시나리오상에서는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많지도 않고 대사가 많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배우가 어떤 그 감각적인 표정이나 눈빛 같은 걸로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임지연 배우는 뭐 눈빛만으로 모든 연기를 다 할 수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도 꼭 임지연이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박지원 배우는 그 뭔가 뻔한 장면, 뻔한 역할도 뻔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지연 배우가 맡은 노숙자 역할은 어찌 보면 좀 전형적이거나 그리고 뭐 주인공의 조력자로서의 기능적으로 쓰일 수 그런 좀 위험이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거를 박지연 배우가 와서 하면은 좀 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줄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독님이 우리 배우분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꺼운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감독님이 꼭 이분들이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어떻게 분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릭터 예고편 강희안을 추적하는 사람들 함께 보시죠. 네, 모두가 한 사람 강희안을 쫓는다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긴박한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제 캐릭터 토크에 앞서서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 영상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제작 보고에 모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유체 이탈을 하면서 몸에 들어가는 인물이 강희안을 포함해서 7인이거든요. 7명인데 이러한 유체 이탈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연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건데요. 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윤계상 배우의 영혼이 박영우 배우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또 윤계상이 다른 이제 뭐 서현우 배우한테 유승목 배우한테 들어가는 그런 식인 건데 그래서 그거를 관객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계상 배우가 박영우 배우의 몸속으로 들어간 장면을 찍을 때에는 윤계상 배우가 어떤 것을 찍고 그러면 그 컷이 오케이가 난 다음에 박영우 배우가 와서 똑같은 장면을 같은 앵글에 같은 대사에 같은 동선으로 다시 또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약 6, 70%의 분량 정도를 그렇게 같은 컷을 배우를 바꿔가면서 두 번씩 찍는 정말 뭐 이 영화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촬영을 했었고 이게 뭐 세계 영화사에서도 별로 아 세계까지 가는 겁니까? 네, 기네스북에 올릴 예, 겁니다. 예. 네, 별로 할 일이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좀 특별한 경험이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네. 또 해야겠네요. 네. 예.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어떤 영화들보다 배우분들끼리 호흡이 정말 중요했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캐릭터 한 분 한 분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인물 추적 토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캐릭터 강희안 스틸부터 만나보시죠. 아, 강렬합니다, 정말. 예. 윤계상 씨는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강희안 역을 맡으셨어요. 네네. 예, 영상은 저희가 좀 전에 봤고 또 스틸을 봐도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이 지금 잘 느껴지거든요. 왼쪽 스틸을 봐도 네. 이번 작품에서 강희안 역을 비롯해서 1인 7역을 하셨는데 네. 연기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근데 이게 엄밀히 이제 제가 일곱 분의 어떤 역할을 제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제가 몸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1인 2역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를 좀 많이 노출시키고 저의 감정선을 좀 많이 알게끔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죠. 많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희 감정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제 그 제가 자꾸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박용호 배우와 윤계상 배우가 쌍둥이처럼 보여요. 예. 영광입니다. 굉장히 지금 투샷에 두 분을 잡아주시면 네. 지금 굉장히 닮은 눈매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굉장히 지금 닮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박영우 씨가 맡은 박 실장 스틸 만나보시죠. 와 눈빛 좀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빛 연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강희안을 쫓는 국가정보요원 박 실장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영상만 봐도 정말 강렬한 캐릭터 기대가 되거든요. 박 실장 연기하면서 어떤 점에 포인트를 주셨나요? 뭐 일단은 저 그 아주 자세한 것까지 현장에 가져가서 뭔가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제 요새 연기 나름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최대한 비우고 현장에 가자라는 생각이 많아서 현장에서 사실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또 윤규상 배우님이나 뭐 임지연 배우님이나 박지훈 배우님 이렇게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 큰 극의 흐름에 그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고 여기 배우분들이랑 같이 예,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캐릭터가. 네. 예. 모두가 비우고 가셔서 배우들이 함께 만드는 시너지를 담으신 거군요. 특히 이번 영화는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임지연 씨가 맡은 문진아 스틸 만나보시죠. 와, 우리 임지연 씨는 액션, 멜로, 코미디 뭐 그야말로 장르를 불문하고 맞는 작품마다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배우신데 이번 영화 유체이탈자에서 강희안을 찾는 여자 문진아 역을 맡으셨어요. 지금 보면 뭐 행복한 모습부터 총을 겨누는 모습까지 다채로운 얼굴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번 문진아만의 특징이나 매력 좀 말씀해 주시죠. 문진아라는 역할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액션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 어떤 등치가 큰 남자들 못지않게 지지 않는 그런 좀 강인한 여성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고 네. 문진아라는 역할은 좀 한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진아만의 매력을 또 우리 그 임지연 씨가 했기 때문에 극대화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박지연 씨가 연기한 노숙자 스틸 만나보시죠. 아, 박지연 씨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안 되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스틸을 봤을 때 찰떡입니다. 정말 어떻게 연기로 저런 걸 표현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자, 영화 범죄도시와 봉오동 전투를 보신 분들이라면 같은 인물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곳에서는 악역 연기를 펼쳐서 강한 인상을 남기셨는데요. 기존에 맡았던 악역과 달리 이번에 맡은 노숙자 캐릭터는 강희안의 유일한 조력자로 활약을 펼치면서 깨알 웃음을 또 주십니다. 노숙자 캐릭터 맡으면서 어떤 부분 고민하셨고 특별히 설정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노숙자 캐릭터를 맡고 나서 감독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전형적으로 갈까 봐 이렇게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만 잡으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같이 노숙자 역으로 나오는 선배님과 네. 그 서울역에 가서 한 이틀을 같이 보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놓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냥 또 다른 세상에 어떤 다른 자리에 옮겨서 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 인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어가면서 대신 이 노숙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내려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렇게 흥분되거나 놀랍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작품이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훌륭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윤계상 배우님이 이렇게 합을 맞췄을 때 정말 너무나 물 흐르듯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모든 공을 윤계상 씨에게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진짜 그만하면 서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스틸을 보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작품 유체이탈자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앞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지목 토크를 한번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앉으신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지목봉이 있습니다. 그걸 좀 다 들어주시면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극중 강희안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능력이 생긴다면 나는 이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자, 임지현 씨가 윤계상 씨, 박지현 씨 누굽니까 지금? 박영우 형님. 박영우 씨, 박영우 씨가 임지현 씨, 네. 윤계상 씨 누구예요? 저는 박지현 씨. 오, 지금 네. 각각 한 표씩인데. 네. 그리고 박영우 씨가 임지현 씨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독님 누굽니까? 감독님한테 달려 있어요. 네, 윤계상 씨. 윤계상 씨가 두 표입니다. 윤계상 씨가 두 표를. 야. 그러면 대단하다. 지금 보통 이렇게 되면 세네 표가 나와야 자 압도적으로 선택을 당했다는데 모두 한 표를 받으시고 두 표. 지금 윤계상 씨를 선택한 분이 감독님과 저요. 예, 감독님과 누구였죠? 윤계상 씨 선택하신 분. 아, 지현 씨. 왜 윤계상 씨 선택하셨어요? 그냥 날 좋아해요. 아 맞아요. 제가 계상 오빠 너무 좋아하고 윤계상 선배님 일단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계상 오빠 어쩔 땐 되게 진지하고 진중하고 되게 차분하면서 어쩔 때는 아니 저런 장난을 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진난만한 에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감정적인 느낌을 받고 그렇죠. 막 천진난만하다가 건재하네 이렇게 재미서 아 계상이 오빠 같은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만큼 매력이 네. 다채롭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 감독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감독님 왜 윤계상 씨 선택하셨나요? 저는 뭐 저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살면 기분이 어떨까 좀 느껴보고 싶어서. 감독님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계상 씨가 두 표를 대단하다. 선택을 받으면서 이 지목봉은 지금 너무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함께했던 그 현장은 어땠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체이탈자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제작기 영상 보신 후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제작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와, 긴박하고 치열한 현장인데 굉장히 따뜻했던 그 순간이 막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과 케미가 가득했던 현장 비하인드를 파헤쳐보는 현장 추적 토크. 자, 먼저 유체이탈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액션이죠. 압도적인 타격 액션부터 긴박한 추격 액션, 강렬한 총격 액션까지 무려 3격 액션을 선보이는 유체 이탈자인데요. 자, 영상에서 보면 제가 지금 이체 할 때가 있어가지고 요거 제작법을 끝나자마자 이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12시엔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영상에서 보시면 박영식 무술 감독님께서 배우분들의 액션 연기를 그야말로 극찬을 하셨어요. 한 분 좀 볼게요. 먼저 윤계상 씨. 맨몸으로 격렬하게 벌이는 타격 액션부터 총격 액션, 추격 액션은 물론이고 이번에 카체이싱까지.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고난도 액션을 소화를 했는데 네. 놀라운 점은 대역 없이 본인이 직접 하셨죠? 네. 저 좀 전에 뛰어내리는 영상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액션 촬영 어떠셨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촬영 현장이나 씬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자신이 누구지? 이라는 걸 찾아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매번 저를 추적하는 추격하는 어떤 인물들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액션이 계속 그 한 씬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좋아서 어떤 부분에 저를 더 제가 조금 뭔가 몸을 잘 쓰는 어떤 무언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가 되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잘 감독님께서 잘 콘텐츠 짜주시고 그래갖고 뭐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액션을 하면 또 그 제 역할 빙의가 그러니까 유체를 그러니까 몸이 들어간 그 임무를 맡은 배우들은 또 똑같이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두 번씩 매번 했죠. 그러면 뭐 윤계상 씨가 열심히 할수록 그 몸에 들어갔던 그 배우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함께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네요. 네, 그분들도 많이 다치고
네, 그랬었습니다. 참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참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하신 만큼 네. 또 관객들은 좀 격이 다른 액션을 만나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11월 24일 날 극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 실장 역을 맡은 박용우 씨. 박 실장 캐릭터만의 액션을 살리기 위해서 종합격투기 위주의 액션을 구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윤계상 씨에 비해서는 진짜 정말 고생을 안 했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좀 이게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덩치를 좀 많이 키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노력이에요. 밥을 열심히 네. 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많이 네. 먹는 노력을 몇 달 동안 밥을 먹고 오시더라고요. 밥 차 차례가 없을 때도 한더미처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량을 그때 그때 먹는 게 아니라 체력을 위해서 더 먹어야 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시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밀도 있는 액션을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액션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액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많이 쓰는 액션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좀 뜨거운 감정을 좀 표현을 하는 그런 액션이어서 윤계상 씨랑 그 좀 긴 액션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뭐 윤계상 배우님은 제가 본 배우님들 중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 스타일의 배우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받아 먹으면 그냥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윤계상 씨에 비하면 내가 뭐 액션이 강했다라고 말을 명함을 못 내민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윤계상 배우가 이번 작품은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액션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윤계상입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아요. 아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임지현 씨, 그 제작 영상에서 우리 무술 감독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선보이신 임지현 씨인데 소감과 액션 촬영 준비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도 그냥 이제 뭐 윤계상 선배님 뭐 다른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몸을 이렇게 던져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진아라면. 몸을 사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액션을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건 그 액션을 막 제가 막 한 신 한 컷 막 이렇게 해냈을 때 오는 절실함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쩔 때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리얼 액션이 갑자기 순간 첫 컷을 갔는데 첫 테이크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 아,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니터로 갔는데 오빠들이 저를 하나같이 너무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고 용기를 내라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제가 그 이후로는 막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씬에 대한 생각은 네, 그 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동료 배우분들의 네, 응원이 네. 우리 임지현 씨 액션을 만들어줬네요. 네. 멋집니다 정말. 자 감독님, 이 연출적으로 유체이탈자만의 액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이게 어쨌든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액션 장면은 정말 잘 찍고 싶다는 바람이 컸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무술 감독님하고도 많이 했던 얘기가 좀 분량적으로 짧더라도 임팩트 있게 하자, 대충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위해서 좀 테이크도 길게 가고 또 그 액션씬 안에도 감정들을 많이 더 담아야 했고 또 스턴트보다는 배우들이 직접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이분들이 다 액션을 직접 하셨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결국은 배우들을 고생시키면서 뽑아낸 신이 돼버렸습니다. 또 아마 감독님의 바람도 그랬겠지만 우리 배우분들도 본인이 직접 그 액션 연기를 소화해내고 싶었던 네, 다들 욕심이 되게 컸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했던 것 같아요. 자, 특히 박주현 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범죄 도시에서 적으로 만났던 윤계상 씨를 이번에는 조력 관계로 만나셨어요. 네. 예, 이번에 다시 만나서 아마 호흡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범죄 도시 영화 처음 촬영할 첫 날부터도 사실 뭔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기를 갖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배우예요. 윤계상 배우님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내도 그거에 되게 부드럽고 아주 예쁘게 다음 카드를 또 내줘요. 너 해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번 작품은 촬영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예 이런 연습실을 빌렸어요. 연습실을 빌려서요? 네네. 오. 연습실을 빌려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작품인데 그때마다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호흡이 잘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와, 그야말로 진짜 함께 있을 때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유체이탈자 팀의 이야기였습니다. 멋집니다. 그 액션에 관련해서 요 정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윤계상 씨. 액션에 관해서요? 네. 또는 이번 작품도 좋고요. 이 정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글쎄요.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액션?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의 액션은 좀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가짜? 뭔가 현실감이 비현실적인 좀 있는, 액션. 네, 비현실적인 어떤 부원과 멋있고 막 공중에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진짜 실제 타격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액션 자체가. 근데 유체이탈자는 더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영화이지 않나? 한 남자 주인공이 맨몸으로 자신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대치되는 어떤 상대 역할과 뭐 진짜 맨손으로 싸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시원함? 야 뭔가 되게 근데 또 잔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뭔가 눈을 이렇게 피하게 되고 그러진 않고 되게 뭔가 시원한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한국적 통쾌한 액션. 통쾌한 액션? 예. 네, 네. 만들 수 있는 유체 이탈자 액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배우분들이 너무 친해지셔서 본인 촬영이 없는데도 촬영 현장에 나가서 서로 막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누가 좀 해 주실까요? 박영우 씨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 아까도 그냥 빈말로 윤계상 배우를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것들을 윤계상 배우를 통해서 다음에 나도 현장에서 좀 해봐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윤계상 배우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항상 이제 자기 연기 아니고 뭐 소재적으로도 그랬겠지만 항상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 연기할 때 모니터링 철저히 하면서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윤계상 배우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다른 배우들도 모니터링 보면서 다른 배우들 연기할 때 박수 쳐주고 엔진 하면 또 아이 한 번 더 하면 되지 거의 무슨 뭐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현장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액션 영화였어요. 네, 현장. 윤계상 씨가 쏘아올린 그 박수, 응원이 촬영장 전체 분위기를 아주 따뜻하게 감싸 안았는데 와 오늘 그 마이크가 누구한테 가든 기승전 윤계상으로 오늘 생일인 것 같아요. 생일입니다. 생일. 네, 아예 네? 그냥 선배님이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유, 그야말로 네. 오늘 정말 제가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따뜻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잊고 있던 지목봉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분위기와 이어지는 질문일 거예요. 영화 유체이탈자의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자,
오 지금 뭐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씨는 윤계상 씨. 윤계상 씨 누구예요? 전 박지원 씨. 박지원 씨. 지원 씨는요? 전 윤계상 형. 윤계상 씨 두 표. 임지연 씨는요? 저는 지원 선배님. 두 표. 자 감독님 누굽니까? 아 저 임지연 씨. 임지연 씨. 아,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아 저는 박지원 씨인 줄 알았는데 임지연 씨였군요. 그러면 두 표, 두 표네요. 우리 윤계상 씨가 두 표, 박지연 씨가 두 표. 그러면 두 분을 제외하고 감독님이 선택한 임지연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 네. 아, 그 참 분위기 메이커,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뭐 배우들 누구 하나 빠질 거 없이 다 그쵸? 똑같이 그랬어요. 네. 정말 현장에서 배우들이 너무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았고 되게 다들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이 주요 배우들 중에서 임지연 씨가 제일 막내니까 그리고 또 근데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른스러운 면도 있었고 또 다른 배우들에 대한 배려도 많고 스태프들하고도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현장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아 좋습니다. 진짜 모두가 하나 됐던 유체의 이탈자 이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아무래도 이제 개봉 전에 좋은 소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질문 주셨어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모든 질문에 대답 못해드린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가 좀 빠르게 드려볼게요.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께서 윤재근 감독께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확정됐습니다. 소감 어떠신지 그리고 영화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너무 기쁘죠. 만세죠.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재적인 측면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계속 되뇌었던 게 제가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진짜 그런 영화를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소재의 매력을 느꼈던 건데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좀 새로운 느낌의 물론 뭐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재가 되게 좀 새롭다고 느껴서 흥미를 보이신 게 아닐까 싶고 다른 제작팀에서 만든 영화를 저도 그냥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저도 좀 빨리 보고 싶고 강의한 역할을 어떤 분이 하면 잘 어울릴까요? 저희끼리 단톡방에서 막 가상 캐스팅도 해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 굉장히 지금 물 막 떠오르는 분들이 꽤 많은데. 꽤 많았죠. 네. 그 박지원 배우가 되게 캐스팅 디렉터처럼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안을 했었고. 좋습니다. 나중에 그 단톡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맞는지 맞춰보는 재미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잘 구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은 윤계상 배우께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이번 영화에서 강렬하고도 압도적인 액션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액션 촬영을 위해 체력적으로 준비한 부분과 총기 액션, 카체이싱 등 현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나요? 정말 연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액션은 그냥 훈련을 진짜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제가 어떤 애드립으로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똑같은 배우가 다른 배우가 똑같은 액션을 해야 돼 갖고 그냥 훈련을 최고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액션을 연습과 훈련만이 살길이다 네, 네, 네. 멋집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 필름의 김철영 기자께서 박용우 배우에게 역할이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도전해보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고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하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확 뭔가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뭔가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 역할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저는 먼저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저는 뭐 나름 만족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지연 배우에게 동아닷컴의 정유연 기자께서 이번 작품에서 액션이나 감정 연기 등 다양한 모습이 기대되는데 촬영 중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까도 살짝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그
액션 씬을 찍으면서 이제 실제 굉장히 리얼한 액션을 하고 싶고 좀 실감 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전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했고 훈련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체이탈자가 개봉하고 나면 우리 임지연 배우가 액션 배우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동안 근데 액션 영화는 사실 유체이탈자를 만나기 전부터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였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또 잘 소화하셨기 때문에 그 무술 감독님이 극찬을 하셨잖아요. 네. 예.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길 바라면서 박지한 배우께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께서 매 작품마다 다양한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 감독님이 특별히 요구했던 얼굴이 있었는지 악역이 아닌 조력자를 맡으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분장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장을 하고 나면 감독님께서 이건 너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건 너무 멀쩡한데 그 수위를 맞추는데 나중에 감독님이랑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감독님만의 어떤 적확한 지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게 약간 조금 뭐라고 하죠? 그 타잔 옆에 쫓아다니는 타잔 옆에 있는 네. 그 치타 뭐 그런 느낌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이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좀 왜 이렇게 돌려 말씀하시지? 그냥 동물이었으면 좋겠어 한 마리에 그거보다는 타잔한테는 치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악역이 아닌 어떤 조력자를 맡았던 거에 대해서는 뭔가 연기하기가 편했어요. 왜냐면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들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편해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역할은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조력자나 선역들 많이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네. 함께 네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선해 보이셔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체이탈자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 함께 대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쉽지만 벌써 저희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네요. 예. 우리 윤계상 씨부터 오늘 지금 함께 봐주고 계신 기자님들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꼭 극장에 오셔서 같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우 씨.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하셨고. 그 힘든 상황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 영화가 후련하고 시원하고 뭔가 그 큰 고민을 안 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또 큰 고민을 해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영화여서 뭐 친구분들, 가족분들, 연인분들 많이 오셔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지연 씨? 네, 저희 유체이탈자 현장에서 스태프분들과 또 감독님, 배우님들 함께 좀 한마음 한뜻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박지원 씨? 이게 감각적으로 되게 자극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몸의 경직과 어떤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같이 오셔서 즐겁게 관람하시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그 팬데믹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우리 영화 관객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많이 잊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됐고 또 극장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니까 꼭 극장에 오셔서 큰 스크린으로 완벽한 사운드 속에서 영화를 100%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진행이 빠르고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놓치고 봐도 영화는 재밌지만 그걸 알고 보면서 재밌기 때문에 극장에 가셔서 꼭 두 번씩 보시면 더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 봐도 재밌고 세 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훨씬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일곱 명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곱 번 보면 어떨까요, 감독님?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영화 유체이탈자 제작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제작진이 만든 본능적 추적 액션 유체이탈자 많은 개봉 이제 11월 24일 날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박형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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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